자, 이번 시간부터 금융 상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편 상식과 비교했을 때 금융 상식은요, 굉장히 내용 자체가 장황해요. 그러니까 서술형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딱 습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통해서 전체적인 뼈대를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화면에 올려드리는 내용은 전부 다 이제 교재를 갖다 제가 분석을 해서 아,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다라고 해서 그것들 위주로 해서 여기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편 상식과는 좀 강의 스타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편 상식은 우리가 내용 자체가 워낙 다른 데서 접할 수 없는 그런 생소함이 있어서 어렵지만 교재를 계속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요약된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어느 정도 암기만 된다라고 하면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금융 상식은 그렇지가 않아요. 내용이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서 내가 수업 목적상 어떤 내용을 딱 습해야 되는지 그걸 찾아가는 게 생각보다 수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강의를 이제 할때 그런 핵심적인 내용 갖다 추출해 내 가지고 화면상 보여드리면 그 내용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 갖다가 우리가 읽기는 읽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반복했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된 그 해당 장에 대한 요약을 해서 정리된 파일을 갖다가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통해서 아, 이렇게 요 내용들을 갖다 정리하면 이런 결과물이 나오는구나 라고 해서 그걸 갖다 좀 정리해서 보시면 훨씬 교재를 갖다 파악하는데 수월하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재는 그거 외에 다른 내용들도 다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교재의 내용을 갖다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뼈대를 세우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읽으면서 그외 나머지 살을 계속 붙여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걸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금융상식 관련했을 때 우리가 상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해를 하기가 쉬워요. 아, 그냥 상식 정도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은 굉장히 심화된 내용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 깊은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포함하고 그 다음에 학습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이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더군다나 이제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을 분량으로 해서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한 권, 여기가 두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3분의 1, 3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양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련된 분야를 갖다가 예전에 학습한 경험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쪽으로 해서 업무적으로 종사하신 분이었다라고 한다면 이해가 그나마 좀 수월한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 자체가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단단히 좀 마음을 갖다가 다짐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금융경제 일반에 대해서 학습할 텐데요. 해당 내용에서 출제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지금 계리직을 갖다가 준비하고 있는데 금융 경제 일반이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체국 갖다 방문하시면은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이제 우편 업무도 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금융 쪽으로 해서 배정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예금과 보험 상품을 갖다 판매하는데 단순히 상품만 판매하고 끝나느냐? 그렇진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상품을 갖다가 구매하게끔 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경제 일반에 관한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오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배경 지식 없이 그냥 상품만 뭔가 소개하고 끝난다? 이런 것들은 전체적인 어떤 프로세스에서 그다음에 그 고객을 갖다가 이제 상품을 구입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어서 그런 배경 지식으로서 이제 금융 경제 일반이 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가 들어갔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예전에 출제된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교재에 어떤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관련 내용 갖다 잘 살펴보시길 권해드리고요. 자, 제 일정에 보시면은 금융경제 일반이라고 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국민경제 순환과 금융의 역할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교재에 나와 있는 이런 표시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지금 어디를 갖다가 얘기하는구나. 관련 내용 갖다 이렇게 찾아보실 때좀 참고를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혹시 만약에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학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일일이 다 교재에 기재하는 거는 난도 별로 부족해요. 그래서, 추천드리진 않고요. 혹시 이제 필요하다. 제가 중간중간에 뭔가 그리고 설명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찍으신 다음에 여기 해당 파트를 갖다 학습할 때 이렇게 참고해 보시면 시간적인 어떤 단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런 것들도 팁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자, 일단 여기서는 경제 주체라고 해서 네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수업 목적상 네 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가계가 있고 기업, 정부와 해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가계라고 돼 있죠. 가계. 여기서 말하는 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자녀, 뭐 이런 가정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그 가계를 갖다가 거기에 빗대가지고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생산 요소 공급의 주체라고 돼 있는데, 자,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요, 이쪽에 기업이 있고 여기가 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기업이 뭔가를 갖다 생산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화라든지 용역을 갖다가 생산을 해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물건,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기업은요, 뭘 필요로 하냐면 노동과 그 다음에 토지와 자본이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노동, 토지, 자본 관련했을 때는 누가 공급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 주체가 가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목적상 중요한 건 뭐냐라고 하면 이러한 생산 요소라고 하는데 얘네들을 공급하는 그 주체가 바로 가계다라는 거죠. 가계.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되냐면 이걸 갖다가 들여와서 결국은 재화나 용역을 갖다가 생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생산의 주체가 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수업 목적상 이거 두 가지 잘 비교하셔야 되겠습니다. 가계는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 반면에 기업은 생산의 주체라고 돼 있으니까 요걸 갖다가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계를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면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얘네 재화 용역을 갖다 생산한다. 그 생산의 주체는 기업이다라는 건데 제가 생산 요소로서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 갖다 말씀을 드려도 직접적인 느낌은 딱 와닿지가 않아요. 아니, 기업이 뭔가 생산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들여왔다? 잘 느낌이 안 온다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생산하는 작은 기업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편의상 이게 이제 땡땡 상사라고 할게요. 땡땡 상사. 여기서 만드는 제품은 의자예요. 의자. 자, 그러면 의자를 갖다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공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땅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의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계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 이런 것들을 갖다 들여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편의상 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땅의 주인이에요.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갖다가 이제 공급을 받고요. 물론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그거에 따른 월세를 내겠죠. 그 다음에 A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여기에서 근무하는 근무 잘하는 겁니다. 이분이 오셔서 의자를 갖다가 제조를 한다라는 거죠. 생산합니다. 그 다음에 B가 있는데 자,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의자를 갖다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계 장치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B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좀 빌려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설비나 기계를 갖다 들여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선 자본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본. 자, 그러면 각각 이제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라고 하면 땡땡 상사에서 의자를 갖다가 생산하는데 필요한 것들. 예를 들어서 노동도 제공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요게 이제 A가 제공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가 여기에 이제 땅을 갖고 있다, 건물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요걸 갖다가 이렇게 제공해 준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 이 의자를 갖다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기계장치라든지 설비, 그 다음에 자동화 기기 같은 거다 들여오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줬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냥 도와주진 않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뭔가 돈을 빌려가지고 이런 것들 투자했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편합니다. 그걸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본. 물론 자본의 개념이 조금 더 넓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관련 내용을 갖다가 이해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요 정도의 규모로 해서 아하,
뭐가 노동이고 뭐가 토지고 뭐가 자본이다. 요거 개념만 잡으시면 이해하는 데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생산 요소의 공급 주체가 가계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개인 차원으로 해서 제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우리가 내용 갖다 바라보는 게 있어서 수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규모가 커지면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같은 사례가 가장 적절합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금융 상식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는요. 다양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갖다가 너무 지나치게 앞세운다라고 한다면 교재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파악하는 데 굉장히 방해 요소가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거대해요. 얘를 갖다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여기서 수용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 교재는 그 중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통용되는 내용으로 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면은 내용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잠깐 내려놓고 가장 일반적인 내용을 갖다가 쫓아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자, 어찌됐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기업이 물건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가게가 노동력을 제공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임금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되고 그거 가지고 내가 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갖다가 사서 소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거기에 일부는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는 것이죠. 그게 가계 부분 관련된 설명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기업 부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투입해서 재화나 용역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투입량하고 생산량이 있는데 두 가지를 갖다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더 크다라고 한다면 초과했을 때 이윤을 얻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순히 그냥 수량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투입된 게 10개인데 생산된 게 10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여기서의 양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치. 투입된 가치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가지고 생산한 가치가 만약에 3,00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2,000만 원을 갖다 벌었잖아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윤을 얻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정부 부문이 되는데 규율과 정책 주체, 가계 기업 경제 행위 방식을 갖다 규율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을 갖다 수립하고 또 집행을 한다라고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그 가계와 기업 관련했을 때 그냥 어떠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상태다라고 한다면 각각 자기의 이익만을 갖다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제한하거나 또 여러 가지 법에 의해서 규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분이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필요한 자금 등을 갖다가 세금을 해서 징수하고 지출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가계 부분에서 뭔가 벌어들였다라는 겁니다. 소득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소득세로 내죠. 기업 부분에서 만약 이게 법인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법인에서 지금 여기에 투입량, 생산량 얘가 더 많다, 초과되면 이윤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 이윤을 어떻게 하냐면 법인세로 해서 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러한 세금을 걷어서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가지 재정 지출이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회 간접 자본의 투자가 일어난다든지 국방, 행정, 치안 이런 데,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사태다라고 한다면 기업과 개인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뭔가 소비 진작을 위해서 지원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례들 다 이와 같은 내용들이죠. 정부가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해외 부분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한다면 가계, 기업, 정부, 요건 쉽게 이해가 되는데 해외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에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국외자지만 경제 관련했을 때 주체로서 포함이 된다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국내 부분에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는 넘친다는 것이고 부족하다는 것은 모자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통해서 과는 수출하고 부족한 건 수입을 통해서 해결한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경제 주체에 가계, 기업, 정부뿐만 아니라 해외도 포함된다라는 거 같이 잘 정리를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1-1-2에 보시면 생산 관련했을 때 내용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에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생산 요소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인적 요소가 있고요. 물적 요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인적 요소에는 뭐가 있느냐? 노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물적 요소에는 토지와 자본이 언급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생산 요소의 특징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 과정에서 소멸되지 않고 다음 회차에서 생산 과정에 재투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생산 요소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둘로 나눴었잖아요. 얘네들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의자를 갖다가 제조하는 데 있어서 한번 노동력 투입하고 그 다음은 노동력이 소진돼서 그 다음에 일을 못해요? 그렇진 않잖아요. 다시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땅 이렇게만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개념에는 땅도 들어가지만 땅,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건물, 그 밖에 자연 모든 걸 전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에 땅이라고 한다면 그 땅 한 번 이용하고 그냥 끝내요? 갑자기 한 번 이용한 후에 땅이 확 꺼져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재투입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돈 이렇게 하면 이해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본이라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뭔가 생산활동을 위해서 기계라든지 설비라든지 자동화기기 이런 것 들여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뭔가 물건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기계는 한번 만들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다음엔 안 써요? 아니죠. 또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재투입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에 비소멸성 이렇게 언급을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원재료, 중간재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원재료라든 중간재 관련했을 때는 얘네들이 투입되면 뭔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생산 요소는 이거 다시 한번 재투입될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노동과 토지 관련했을 때는 다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원적 생산 요소. 그렇다면 왜 얘네들을 갖다가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하느냐?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재생산된 것이 아니라는 측면에서 본원적 생산 요소라고 한다라고 했는데 노동과 토지라는 것은 뭔가 생산 과정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노동이라는 것은 제가 어디 가서 뭔가를 갖다 제조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해요. 그러면 그 일을 한다라는 것은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로봇도 아닌데 뭐 만들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토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라는 건 원래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본원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갖다 살펴보시면 자본 관련했을 때는 이런 아주 어려운 얘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은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다시 생산 과정에 투입되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생산 요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는 점에서 생산된 생산 요소로서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동과 토지는 생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뭔가 기계라든지 생산 설비라든지 자동화 기기 이런 거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얘네들은 생산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기기는 누군가 생산해가지고 내가 그걸 들여와서 지금 우리 회사의 어떤 물건을 제조하는 데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과 그 다음에 토지 관련했을 때 내용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얘는 뭔가 생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획득을 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냥 그런 내용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 자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산된 생산 요소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를 조금 더 쉽게 내용 판단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제가 표시한 거 있잖아요. 이거는 교재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본문을 갖다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조금 더 쉽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시를 한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곡식을 갖다 키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땅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씨앗을 갖다 다 뿌려야 될 거다. 그러면 이게 막 자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일련의 과정에서 사람의 노동이 계속적으로 투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이제 수확한다라고 하면 농기계를 통해서 쭉 해가지고 이제 작물을 갖다 재배하고 또 수확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요. 자, 그러면 자본을 통해서 획득한 농기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열매를 얻은 후에도 어떤 곡식을 갖다가 수확한 후에도 다시 한번 생산 과정에 투입이 되는 것이 가능하죠. 올해만 농사 짓고 끝낼 거예요? 올해만 뭔가 수확하고 그 다음에 다음은 다시 안 할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다시 내년에 여기에 뭐 트랙터라든지 그 다음에 뭔가 수확할 수 있는 기계라든지 전부 다 다시 내년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생산 요소 중에서 자본을 얘기할 때 생산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 중에서 쭉 설명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생산된 생산 요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라고 하면 말 굉장히 복잡한데 우리가 생산 요소로서 노동과 토지는 뭔가 별도의 생산 과정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본이라는 것은 생산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차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이번에 다 한번 쓰고 그냥 끝내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계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투입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지금 생산된 생산 요소로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재화,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재화라는 것은 물건. 근데 교재에서 제시된 예에 따르면 뭐 의복, 식료품, 주택 전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용역이라는 것은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 서비스, 문화 서비스, 관광 서비스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5번에 보시면 생산 요소의 투입과 생산 과정에서 투입된 양을 초과한다. 이건 이제 부등호로 해서 표시한다라고 하면 얘하고 얘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금액적으로 3천만 원, 투입량이 금액적으로 1천만 원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증가됐잖아요. 이 증가된 2천만 원을 갖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얘를 부가가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부가가치. 그 다음에 소득으로 해서 분배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생산된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판매를 하겠죠. 그러면 벌어들인다라는 겁니다. 벌어들인 거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산을 했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이제 분배가 되는데 이 생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산 요소가 들어간다라고 했었습니다. 생산 요소에 뭐가 들어갔어요? 노동과 토지와 자본이 들어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노동은 어떤 형태로 해서 임금. 뭐 임금이 될 수도 있고 급여가 될 수도 있고 월급이 될 수 있고 봉급이 될 수 있고 뭐 다양해요. 임금, 그 다음에 토지 관련했을 때는 지대. 말을 지대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지만 그냥 월세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 관련했을 때 보면은 자 아까 의자를 갖다 만드는 데 있어서 각종 기기라든지 설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걸 갖다 비가 이렇게 해서 돈을 주면 그거 가지고 그걸 사가지고 제가 작업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 자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자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가치를 증가시킨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 주면 남는 게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윤이에요. 이윤. 자, 예를 들어서 생산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편의상 숫자를 갖다 100이라고 할게요. 100. 그러면 100을 갖다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분배를 한다라는 거죠. 노동이 투입됐다라고 한다면 임금으로 해서 뭐 40. 그 다음에 지대로 해서 20, 그 다음에 이자로 해서 뭐 20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윤이 2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자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거기에 있는 뭐 땅을 빌린다라고 해서 월세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누군가를 고용해가지고 급여가 나가고 임금 그 다음에 뭔가 빌려가지고 설치를 했다. 그 다음에 기계를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자는 나간다라는 거 이해되는데 그것만 나가느냐. 그거 외에 다양한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라는 건데 있긴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여기서는 그냥 대표적인 것을 갖다가 제시해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어찌됐든 생산을 하게 되면 그걸 갖다 분배하는데 지금 이런 걸로 해서 분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들 최종 치가 뭐냐라고 하면 이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기업가의 경영 행위를 갖다 어떻게 봐야 되느냐. 생산을 통해 투입돼서 부가가치를 생산한다는 점에서 생산 요소의 하나다. 생산 요소의 하나다. 기업가는 그 대가로서 이윤을 획득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생산 요소의 하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또 의문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산 요소라고 했을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거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얘를 갖다가 이렇게 했었죠. 인적 요소와 그 다음에 물적 요소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러면 인적 요소에 노동이 들어갔고 물적인 그 요소로서 토지와 그 다음에 자본 이렇게 해서 분류했잖아요. 그렇다면 기업가의 경영 행위는 도대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라는 건데 교재에서 구체적인 얘기 없으면 굳이 분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굳이 여기에서 꼭 뭔가를 갖다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디에 들어가겠어요? 물적 요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기업가의 경영 행위가 들어가는 게 타당하겠죠. 예, 내용상 그렇습니다. 기업가의 경영 행위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가 등장을 해가지고요. 그 기업의 가치를 갖다 엄청나게 이제 증가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제품마다 뭔가 다른 차원의 물건들이 여기에 계속 생산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기업가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그 회사의 가치도 지대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분이 돌아가시고 이제 다른 사람이 대표를 갖다 하고 있는데 다르잖아요, 보면. 네, 그래서 기업가의 경영행위도 사실상 생산 요소의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 지출이 있습니다. 지출. 생산 요소 투입하여 생산된 결과물이 한 경제에서 모두 소비되는 것을 가정하고 가계, 기업, 정부, 해외로 해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계 같은 경우는 소비로 해서 지출하는 거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전부 다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업 관련했을 때는 투자 지출을 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 회사가 향후에 뭐 이 정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생산에 대한 설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이고요. 해외 관련했을 때는 수출하게 됩니다. 수출. 자, 해외 쪽에서 지출하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수출해서 걔네들이 이걸 갖다가 사기금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쪽에서는 수출 이렇게 연결시키시면 돼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가 지출이다라고 한다면 해외 관련했을 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해외에서는 수입인가 수출인가 고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전부 다 지출 관련했을 때 보시면 뒤에 출로 끝나요. 출. 가계는 소비 지출, 기업은 투자 지출, 정부는 재정 지출, 해외는 수출. 수출.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지출 관련했을 때는 전부 다 출로 끝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 소비되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벌면요 거의 수입의 대부분은 저축합니다. 그 다음에 쓰는 건 요만큼을 씁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이거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라고 이제 이걸 바라볼 수가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본인의 경험을 일반화하진 않고요. 여기서는 이론의 전개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런 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뭐 어떤 내용을 갖다가 입증하거나 그 다음에 관련 이론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제한사항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가정한 다음에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 풀이를 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나눌 수 있다. 이렇게만 내용 정리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분배가 있습니다. 분배. 생산에 의해 얻은 소득이 누구에게 나눠지느냐라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생산 요소들에게 분배, 남는 금액은 생산자의 목, 이윤이다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생산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임금, 그 다음에 지대, 이윤, 그리고 또 남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여기 이자고요. 이윤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용 갖다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국민소득 관련했을 때 생산, 그 다음에 분배와 지출 이런 것들을 갖다가 파악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값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지금 국민 경제가 순환한다라고 하잖아요. 순환. 순환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가 순환한다라고 하면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는 거고, 뭔가 순환해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순환. 그런 순환. 왜냐면 이제 생산된 걸 전부 다 분배를 하고 나중에 그걸 전부 다 쓴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파악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값이 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이 모두 다 동일하다. 그런 차원으로 해서 내용을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림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재 이제 4페이지 보시면 그 상단에 그림 1-2라고 해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 분배, 지출이 다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GDP라고 나오잖아요. 국내 총생산 관련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창출한 모든 부가가치를 갖다가 이제 GDP라고 하는데, 생산, 분배, 지출이 다 같다라는 거예요. 같다. 그러면 생산이라는 것은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면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재의 가치의 합. 예를 들어서 그게 100이다라고 한다면 분배. 분배. 지금 말씀드렸죠. 생산 요소들에게 나중에 분배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지출을 보시면 전부 다 끝에 출자가 붙죠. 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정부 지출, 순 수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외 관련했을 때는 이걸 또 말을 가다듬어서 순 수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합을 갖다 계산해 본다라고 하면 다 같아요. 같아요. 그러니까 혹시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시험 문제가 수치적으로 제시가 됐다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이런 것들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지출 관련했을 때 보시면 뭐 소비 지출, 투자 지출, 그 다음에 재정 지출, 순수출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숫자가 뭔가 빠져있다라고 한다면 얘를 통해서 계산된 숫자와 거기에서 계산들을 해서 나온 것들 그 차이분을 갖다가 여기 숫자 집어넣는다든지 뭐 그렇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그림도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교재를 갖다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지출 관련했을 때 그 지출에 소비 지출부터 시작해서 순수출까지 전체를 다 더한 것이 같다라는 게 구체적인 설명이 잘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냥 무시하지는 마시고요. 꼭 한번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앞에 보시면 그림 1-1이 있어요.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 해가지고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가계, 그 다음에 기업이 있습니다. 그림 1-1.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계와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학습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가계는 생산 요소 공급의 주체다. 생산 요소라는 게 뭐가 있어요? 노동, 토지, 자본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주체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드렸던 노동, 토지, 자본 이런 것들이 가게에서 나와가지고 기업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은 이걸 가지고 생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생산 요소에게 분배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되겠죠. 뭐가? 임금, 지대, 이자, 이윤 관련했을 때가. 그렇죠. 이게 맞죠. 그런데 가만히 그림을 보세요. 화살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래 이게 맞는데 지금 가계에서 기업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게 임금, 그 다음에 지대, 이자, 이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교재에서는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시는 안 해놨지만 개념은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계에서 기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화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시면 이게 점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계 노동과 그 다음에 거기에 토지와 자본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가계
여기 기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노동과 토지와 자본 관련했을 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교재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겁니다. 오류가 있어요. 원래 우리가 배운 내용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위에서 제가 그린 것처럼 가게가 노동과 토지, 자본 관련했을 때 기업에 주고 기업은 그걸 통해서 분배를 갖다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과 지대와 이자 관련했을 때 가게에 주는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지금 교재 나와 있는 그림을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 방향이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예, 틀렸어요. 아마 다음에 오류 사항으로 해서 분명 등장할 겁니다. 어찌됐든. 예. 일단 틀렸다. 내용상 오류는 있다. 그리고 향후에 우정사업본부의 여기에 나와 있는 수정사항으로 해서 발표가 될 것이다. 다만, 이제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학습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일단 거기다 표시내 놓으세요. 화살표 방향이 틀림 해가지고 내용 체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그림 1-1을 갖다가 설명드리면서 가게와 기업 관련해가지고 여기서 화살표 방향이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자, 근데 이번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정사항으로 이제 발표된 자료가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림 1-1 관련해서 요 화살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발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게, 기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가게가 기업적으로 해서 노동과 토지, 자본을 갖다가 즉 생산 요소를 갖다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가게 쪽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임금, 지대, 이자를 갖다가 지급하는 이런 모습을 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번 그 우정사업본부에서 수정된 내용에 따라서 학습을 갖다가 이제 하신다라고 하면 다음과 같이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 갖다가 인지하시고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순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생산 요소의 투입과 산출, 생산물의 소비, 소득의 분배 측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 간에 유동적으로 흘러가는 순환 과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쭉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게를 보시면 근로를 제공하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가게가 있고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가게에서 노동을 제공하면 그에 따라 가지고 뭘 줘요? 소득을 갖다가 준단 말입니다. 소득.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임금, 월급, 급여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근로를 제공해서 소득이 발생되고 그 다음에 이 발생된 소득을 갖다 놓고 소득세를 정부에 납부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정부라는 것은 꼭 국가 이렇게만 한정하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재산세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뭐 내용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주택이나 뭐 토지 관련했을 때 내가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보유하는 그 능력에 대해서 세금을 갖다가 매년 부과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내요. 그걸 재산세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다 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지출합니다. 그걸 소비 지출이라고 해요. 두 번째 기업 관련했을 때 보시면 생산 주체라고 돼 있습니다. 생산 주체. 이윤을 갖다 극대화, 혁신활동, 예를 들어서 신제품을 개발한다. 뭔가 새로운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이렇게 높여요. 그 다음에 소득, 가계 분배를 하고 법인세 납부한다라고 돼 있는데 노동력을 제공받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소득을 갖다가 줘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임금 형태로 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벌어들였다라고 한다면 기업이 번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또 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개인 차원에서 소득세라든지 기업의 법인세를 갖다 이렇게 걷어들이면 이거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에 지출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행정, 국방, 치안, 그 다음에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 공공 인프라 이런 것들을 갖다 구축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 등을 해서 지출을 또 해요. 예전에 보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어렵게 되니까 개인과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많은 보조를 지원을 해줬다라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해외에 보시면 국내의 과 넘쳐나는 건 수출하고 부족한 건 수입한단 말입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 이런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자본들도 유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라고 하면 생산은 분배랑 똑같고 예랑 또 똑같아요. 그래서 정리하면 1년간 국민의 총 생산량, 생산 국민소득은 지출 국민소득과 분배 국민소득 이런 것들 다 같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런데 교재를 갖다 살펴보시면 5페이지 1-1-6 바로 위쪽에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우 유량 개념이다라고 하면서 손익계산서, 반면에 스탁 개념, 절량 개념이라고 하면서 대차대조표를 갖다 예시를 해놓고 지금 이 얘기는 뭐냐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산 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분배 국민소득 다 같다. 국민소득에 대한 3면 등가의 법칙이 다 같다라고 했는데 얘를 갖다가 우리를 접근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년간 이렇게 돼 있죠. 1년간. 1년간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량, 플로우 개념이라고 해요. 반면에 그냥 어떤 특정한 시점을 갖다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절량, 스탁 개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느낌은 잘 안 와요. 그러면 손익계산서라는 게 개념이 어떤 거냐? 예를 들어서 제가 1년 동안에 번 거와 쓴 걸 갖다가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 연봉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제가 저는 요 5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5천을 벌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출이 발생되는데 그걸 대충 1년 동안 환산해 보면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천 순수하게 벌어드려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게 뭐냐라고 하면 손익계산서예요. 반면에 대차대조표라는 것은 이런 거죠. 당신의 지금 현재의 재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좀 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당신 지금 재산이 얼마입니까? 빚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요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해서 제가 여기에 땅도 갖고 있고 집도 갖고 있고 예금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 어떤 그 땅을 사기 위해서 빚을 좀 얻었습니다. 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정리된 게 대차대조표예요. 대차대조표. 그러면 실제 그 서실 갖다가 우리가 참고한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 이게 제시가 되어 있냐면요. 대차대조표는 X1년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요 시점에 12월 31일 시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재산, 빚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서식이 얘입니다. 아시겠죠? 어느 기간 동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당신 재산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요 강남에 100억짜리 빌딩 하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갖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옛날 10년 전에 지금은 다 빌더터래요. 이러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라고 하면 어느 기간 뭐 10년 전 거, 뭐 20년 전 거 다 끌어와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당신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했을 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특정한 시점이 나옵니다. 12월 31일 예를 들어서. 반면에 손익계산서라고 한다면 X1년 실제 서식에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발생된 여러 가지 벌어들인 거, 쓴 거를 갖다가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플로우 유량 개념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왜? 지금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민소득 3면의 등가 원칙 법칙이라는 것은 유량 개념이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때 생산과 분배와 지출이 일어났을 때를 갖다 설명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를 갖다 언급한 겁니다. 대신 이거 아니래요. 이거 왜? 이거는 일정 시점 기준으로 해서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교재 1-1-6에 보시면 국민경제와 금융의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금융 관련된 또 전반적인 내용을 갖다 설명하고 있는데 금융의 정의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이거는 이제 사전적으로 조금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가 있지만 일단 우리 교재상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여유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금융회사 간에 돈을 융통하는 행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누군가는 또 넘쳐나요.
그러면 이 중간에 금융회사가 있는데 돈을 갖다가 융통을 합니다. 뭔가 필요한 사람한테 내어주고 그 다음에 넘쳐나는 사람한테는 받아내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융 관련했을 때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금융활동 주체라고 해서 네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 앞에 나와 있는 가계 기업 정부 관련했을 때는 우리가 경제 주체라고 해서 그 설명됐던 내용하고 동일하죠. 그때는 가계 기업 정부와 해외가 들어갔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가계 기업 정부 이렇게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가 여기에 더 추가가 됩니다. 내용 보시면 이제 교재에서는 구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다 표시한 이유는 뭐냐라는 건데요. 가계 기업이라고 했을 때 개인 차원에서 어떤 분은 돈을 갖다가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반면에 돈을 갖다가 좀 써야 될 입장에서는 늘 부족하죠. 그런 경우를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실한 회사 같은 경우는 기업 내부에 수백억, 아주 심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몇 조를 갖다 쌓아놓은 상태로 해서 회사가 이제 경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그렇지 못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늘 어떤 사업을 진행한다 아니면 정상적으로 이제 사업을 갖다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외부로부터 돈을 갖다 필요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좀 더 여유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정부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는 게 뭐냐라고 하면 바로 금융회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중개기관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금융회사 중개와 경유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개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느냐라고 한다면 부동산 관련했을 때 공인 중개사 이렇게 하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어떤 부동산을 갖다 누군가 판다 아니면 산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그 다리 역할하는 분을 갖다가 공인 중개사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금융회사가 그 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경유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경유. 만약에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유해서 부산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돈 흐름 관련했을 때 돈을 갖다가 좀 여유 있는 분, 그 다음에 부족한 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중간에 그 금융회사가 딱 껴가지고요 여기를 거쳐서 업무 처리해가지고 이쪽으로 보내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면서 중개하는 경우와 중개하지 않는 경우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쉽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금융회사가 둘 사이에 껴가지고 뭔가 역할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해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 간 신용이라고 돼 있는데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A, B가 있어요. 전부 다 이제 사업체입니다. A가 B한테 물건을 갖다 판매했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B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이거 외상으로 하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A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제 판매자고요. B는 구매하는 쪽입니다. 구매자. 자, 이쪽 입장에서는 매출이 일어났는데 이게 외상으로 처리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외상 매출금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반면에 B 입장에서는 매입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돈 안 주고 외상 그냥 끊어온 거다라고 한다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념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나요 안 끼나요? 안 낀다라는 겁니다. 안 낀다. 자, 이어서 주식을 발행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땡땡 상사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근데 이 주식회사를 지금 만들어요. 제가 A라는 사람이 사업을 갖다 영위하기 위해서 땡땡 상사 주식회사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럴 때 이 회사를 처음에 시작하기 위해서 종잣돈이 좀 필요해요. 만약 그게 한 5천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제가 5천만 원을 갖다가 회사에 내면 회사는 저한테 뭘 주냐면 주식을 줍니다. 주식. 네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종잣조각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느냐라고 한다면 안 낀다라는 거예요.
대원칙은 안 낀다는 거예요. 대원칙은. 근데 실제 보면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여러 가지 금융적인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금융회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처리되는 부분이 분명 존재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중개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은행 차입한다. 단기와 장기 상업보험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하는 것은 보통 1년 기준입니다. 1년 내에 갚아야 된다라고 하면 단기 차입금, 1년 넘는다라고 하면 장기 차입금인데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껴야 돼요? 은행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중개한다라고 해서 동그라미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업어음의 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A가 사업체예요. B도 사업체입니다. 물건을 갖다가 판매를 했어요. 그런데 B가 야,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대신 아까는 요거 설명드릴 때는 외상하자 이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음을 줍니다. 어음. 이 어음이 뭐냐면 약속어음이에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가 너한테 돈 100만 원 언제까지 주기로 약속할게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X1년 10월 31일이다라고 한다면 10월 31일까지 내가 돈 100만 원 너에게 줄게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를 뭐라고 하냐면 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A는 1월 31일까지 기다렸다가 이 돈을 받아내요. 받아냅니다. 자, 근데 A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된 거냐면 9월 30일인데 돈이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걸 조금 현금화 할 수 없을까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할인을 해줍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땡땡 은행이 있다라고 한다면 A가 찾아가요. 저기요. 제가 B로부터 이런 어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어음이 10월 31일 돼야지 비로소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진짜 급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좀 현금화 해주세요. 라는 거죠. 그러면 땡땡은행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래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100만 원에서 일정한 수수료와 이자를 뺀 다음에 나머지를 A에게 줍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음 할인이라고. 어음 할인. 자, 그 다음에 상업어음이라고 했잖아요. 왜 상업어음이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A가 B에게 물건을 갖다가 판매했죠. 그걸로 해서 어음을 발행한 이런 경우를 상업어음이라고 합니다. 즉 상거래에서 발생된 어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한국은행 금융자산 부채 잔액표 항목에 금융회사 중개 여부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금융자산과 부채 관련했을 때 잔액표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융회사의 중개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거기에 근거해서 중개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기업 간 신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금, 출자금이라고 했는데 주식 발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유가증권이라고 돼 있는데 가치가 있는 종이 쪼가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주식이나 나중에 보시면 채권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것들. 이게 중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중개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업 간 신용 관련했을 때 내용을 보시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데 외상 매출, 외상 매입 이런 수반되는 채권 채무. 자, 예를 들어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물건을 판매했다. 근데 돈이 없으니 지금 외상 거래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때 이걸 갖다가 이 사람이 받을 권리를 외상 매출금이라고 하고 B는 빚을 졌으니까 외상 거래에서 물건을 매입하면서 빚졌다라고 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가 생긴 거예요. B로부터. 그래서 이걸 채권이라고 하고 B 이 사람은요. 돈을 갚아야 되죠. 이걸 갖다가 채무라고 합니다. 채무. 그렇게 내용 갖다가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업과 가게,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자금의 대차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업과 정부 사이에서 자금의 대차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업을 갖다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러이런 요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돈을 갖다 좀 빌려줄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요건을 갖다 충족한 사업자가 이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갖다가 빌려주고 일정한 조건이 됐을 때 뭐 다시 회수를 한다든지 근데 회수를 할 때 뭐 그중에서 100% 다 회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회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기업 간의 신용거래로서 금융회사가 중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업과 가게 관련했을 때 조금 더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게 할부 판매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어떤 물건을 갖다 판매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면 가게 입장에서는 그게 쉽게 이걸 사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갖다가 구매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중간에 금융회사가 원칙적으로 끼느냐라고 하면 안 낀다고 보는 거예요. 안 낀.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중간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떤 땡땡 캐피탈 회사가 끼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냥 그렇지 않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꼭 자동차만 한정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가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기업과 가게 관련했을 때 이렇게 할부 형태로 해서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업 간의 신용거래이기 때문에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끼는 건 뭐냐? 너무 많으니까 그 밖에 다른 여타의 항목들은 다 중개가 된다. 이렇게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금융의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여기서 이제 금융시장이 설명이 되는데 금융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정한 공간만 허용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가상의 공간까지도 전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는 은행이라고 한다면 보통 은행 지점들이 곳곳에 다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 이런 뭐 카카오뱅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구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공간이 주변에 제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얘네들이 어떻게 됐냐면 정상적으로 금융 업무를 다 처리한단 말입니다. 가상 공간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금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개인 간 자금 거래를 갖다 중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금을 갖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간에 자금의 중개 역할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다는 거죠. 자금 수요자, 자금에 대해서 공급하는 자, 중간에 누가 껴요?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금융회사가 낀다라는 겁니다. 요거 그 얘기예요. 뭐 이거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대략적인 느낌을 갖다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주로 예를 들어서 자금의 공급자다라고 한다면 금융회사에 돈을 맡기죠. 예를 들어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자를 갖다 지급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돈이 모여진다라고 한다면 금융회사는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중에 돈을 갖다 빌려주겠죠. 그리고 또 그 대가로서 이자를 받고 이런 흐름이고, 최근에는 이런 단순한 이런 개인 간의 자금 거래 중개 한정하지 않고요. 채권 및 주식에 대한 인수 후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것까지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주식, 그 다음에 채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중간에 금융회사가 끼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앞에 보시면 뭐 주식의 발행, 그 다음에 여기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중개하지 않는다. 즉 금융회사가 끼지 않는다라고 여기서는 원칙적으로 접근했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업 영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중간에 금융회사가 이런 걸 사들여요. 만약에 자금 수요자가 주식을 발행한다 아니면 채권을 갖다가 발행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내가 원하는 어떤 투자자를 직접적으로 매치해서 만나는 게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금융회사가 야 내가 그거 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다시 올라갔고 다시 자금 공급자에게 또 판매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금융회사의 어떤 역할 이게 지금은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금융 여기 역할 관련해서 두 번째 내용 보시면은 거래비용의 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금의 수요, 공급의 탐색비용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 관련했을 때 만약 중간에 금융회사가 낀다라고 한다면 거래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금 수요자 측면에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자, 이 사람이 원하는 금액이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빌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자로 해서 내가 빌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내가 쓰고 싶어요. 요 빌리는 기간이. 그런데 그렇게 내가 원하는 조건을 갖다 충족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만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B, C, D, E, F가 있는데 다 만나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뭐 나는 요 정도, 그 다음에 기간은 요 정도 짧게
이자는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만나보니 다 제각각 달라요. 달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해서 이 사람하고 매치해서 뭔가 자금에 대한 거래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 하려고 그러면 많은 사람 만나야 되니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탐색 비용이라고 합니다. 여기 공급하는 쪽도 마찬가지요. 내가 이 정도 규모로 이 정도 기간으로 해서 얼마를 이자를 받아서 빌려주고 싶은데 그런 적정한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막 알아봤다라고 한다면. 근데 중간에 누가 끼면 금융회사가 끼게 되면 그런 것들 여러 가지 비용 발생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자금의 수요자가 있다. 그 다음에 자금의 공급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금융회사 껴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 나한테 돈 줘. 그러면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너한테 이자 줄게. 그 다음에 너 복잡하게 찾지 마. 내가 그거 역할 해줄게. 너 돈 빌리고 싶으면 얘기해. 그 조건에 맞춰서 내가 줄게. 대신 너는 이렇게 해주면 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결제 수단을 갖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뭔가 내가 돈을 빌린다 아니면 물건을 살기 위해서 또 이걸 갖다 돈을 빌려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최근에는 다양한 결제 수단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는 뭐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가상화폐, 전자상거래를 통해 가지고 내가 물건을 갖다 취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어떻게 해요? 예전처럼 뭔가 돈을 빌리고 구입하고 이런 것들보다 신용카드 거래를 통해서 뭐 장기간 할부를 갖다가 해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결제 수단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거래 비용이 절감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가계에 대한 자산 관리 수단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벌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비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라고 하면 노대비 등이 여기 포함됩니다. 물론 내가 저축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있죠, 사실은.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일을 할 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에 있어서. 그렇다면 제가 나중에 나이가 많고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때 생활하기 위해서 뭔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대비해서 저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변화로 인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회사를 근무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회사의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은 그런 경우에 있어서 실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소비하고 저축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임금 상승률이 달라진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영업자 소득 변동성이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어느 작은 지역에 치킨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사가 괜찮았어요. 그런데 잘 된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사람들이 또 저랑 비슷한 상황의 다른 분이 이쪽에 와서 땡땡치킨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니까 3개월 후에 또 저쪽에서 세모세모치킨으로 해서 또 가게를 오픈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 벌어들이는 건 한정돼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경쟁자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면 제 수입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소득 변동성이 크게 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자, 두 번째 보시면 소득 지출 차이 관련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금융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쓴 것보다 번 게 많아요. 그러면 이 돈 어떻게 굴리지? 예, 자산 관리 차원에서 금융이 어떤 역할을 해준다. 반대의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번 건 얼마 안 되는데 지출이 많아요. 그러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메꿔야지? 라고 한다면 돈을 갖다가 빌린다라는 거죠. 빌린다. 이런 것들로 해서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금에 좀 여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 수단을 갖다가 제공해 주겠죠. 자, 이러이런 금액에 대해서 이 상품에 가입하시면 뭐 이러이런 점에서 이점이 있고요. 나중에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것도 찾고 여러 가지 편의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자금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금리 수준, 신용도에 대한 평가, 이자율에 대한 조정, 만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조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금액 정도를 빌리느냐, 그 다음에 신용도에 따른 평가에 따라 가지고 그 금리가 또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오너, 아주 유명한 연예인이 돈을 1억 빌린다라고 했을 때
자, 그 인력 빌리는 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자율도 굉장히 저렴하게 해서 빌려갈 겁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1억을 갖다 빌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저 1억이 좀 필요한데요? 라고 하면, 잠깐만요. 왜 필요하신데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소득 자료 갖고 오세요. 그 다음에 이거 관련했을 때뭐 여러 가지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등등등.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쉽지는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혹시 어떤 분이, 근데 그분 상황이 어떠냐라고 하면 다른 데 대출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일부는 연체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갖다 똑같이 1억을 빌린다라고 한다면 1억을 갖다 빌리기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이자도 훨씬 높은 수준에서 결정이 될 거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은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거시적 차원에서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예요? 금융이 이러한 효율적인 배분을 한다. 그래서 경제 발전에 나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시적 차원이라고 돼 있는데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을 갖다 공부하게 되면 경제학의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하나는 미시경제학이 있어요. 작게 보는 거죠. 즉 개인 차원에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게 합리적인 소비인지 등을 갖다 연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거시경제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경제를 크게 바라봤을 때 얘를 갖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어떤 원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거시경제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시적 차원이다라고 한다면 경제를 이제 크게 봤을 때, 아하, 금융이라는 것이 이러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자금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서 경제에 나름 이바지하는구나.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금융 위험 관리 수단을 갖다가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1번에 보시면 불확실성, 변동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를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을 갖다 분산하고, 그다음에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갖다 강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라고 하면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한꺼번에 다 담아놨는데 이를 갖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놓쳐서 이한 바구니 있는 거딱 놓치게 되면 전부가 다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금융 상품에 대해서 분산 투자하라, 나눠서 투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눠서 투자하라. 그래서 금융 상품 중에서도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거,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좀 위험을 감수하면서 투자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갖다 가급적 줄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밖에 선물이나 옵션 관련했을 때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생 상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품하고는 성격을 굉장히 근본적으로 달리합니다.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 관련했을 때 구체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여기서는 아하, 뭔가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도 어떠한 이런 위험을 갖다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는구나. 왜냐하면 선물과 옵션 관련했을 때 이런 상품들은 애초에 탄생됐던 배경이 그 위험에 대해서 적절하게 관리를 하고자 등장을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이제 투기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예, 그래서 위험을 갖다가 어떤 관리하는 수단으로서 얘네들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보험에 가입하는 거죠. 보험 사고를 대비한다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교재 8페이지를 갖다가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1-2-5에 보시면 금융위험 관리 수단 제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금융경제 분야에서 위험은 경제 현상이나 투자 결과 등의 기대와 달라지는 정도를 말하며 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위험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위험을 리스크 이렇게 돼. 리스크. 영어로 위험을 리스크라고 하는데 우리말로 위험이라고 하지만 위험을 표현하는 방식이 리스크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덴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덴저. 그러면 리스크와 덴저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얘는 얘하고 약간 성격을 달래요. 그러면 그걸 관련했을 때좀더 우리가 교재상 나와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참고하느냐? 여러분 교재에 보험편이 있습니다. 보험편에 보시면 저 뒤에 292페이지 쪽을 갖다 참고하시면 여기에 리스크와 덴저 관련했을 때 구분해 놨어요. 보시면 리스크라고 해서 여기 내용이 나왔죠. 근데 요거는
이거는 불확실성 정도에 따른 보상이 존재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라는 게 리스크가 언제나 손실만을 갖다가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수익적인 창출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danger, 위험이라는 것은 손실만 발생시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사례로 뭐가 있느냐라고 하면 자연재해, 화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위험이라고 우리말은 다 같이 표현하지만 영어식으로 해서 리스크와 danger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재에 다시 돌아오셔서 8페이지에 처음에 설명할 때는 리스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보시면 그 밖에도 금융은 비슷한 위험에 처한 사람들로 하여금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뭐 이렇게 설명돼 있잖아요. 그때 나와 있는 게 리스크라고 돼 있는데 그때 그 리스크가 정말 그 이 리스크냐 이 리스크냐. 근데 뒤에 설명된 건 뭐예요? 보험 쪽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거는 뭐에 가까운 거냐면 danger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교재에서 리스크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리스크라고 일단 학습은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보험 쪽에서 얘와 얘를 구분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했을 때 내용을 좀 참고하시기 위해서 관련 내용 갖다가 여기다가 적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재 예금편에도 요 비슷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 공부하시다가 좀 이상하다. 요게 표현이 과연 그 리스크가 두 번 나오는데 두 번째 나와 있는 그 리스크가 과연 리스크인가? 댄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어찌됐든 개념은 그렇다는 것이고 학습은 어떻게 한다? 교재 나온 대로 하겠다. 나온 대로.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은 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어디냐면 6페이지를 보세요. 6페이지 그림 1-3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 거기 보시면 기업과 가게가 있어요. 기업 여기에 가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게가 소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 등 생산 요소를 공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게 생산 요소의 공급의 주체는 가게다. 그러면서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 여기 노동력 등 해가지고 이렇게 생산 요소의 공급. 그 다음에 여기 지급이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급. 그 다음에 금융기관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는 예금. 그 다음에 여기는 대출.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거는 그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금융 관련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적 유통.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상업적 유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상업적 유통과 금융적 유통 관련했을 때 아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여기에 노동력 등 생산 요소를 공급하게 되면 나중에 이거 관련했을 때 소득을 갖다가 지급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긴 있긴 해요. 그런데 거기 보시면 노동력 등 생산 요소의 공급이라고 하면서 여기 지급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급. 그럼 과연 이거는 무슨 지급이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원래 요 내용에서 요 지급이라고 하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요런 설명에서는 여기를 자금이라고 붙여놔요. 자금이라고. 왜냐하면 우리 그림 1-3을 보시면은 자금의 상업적 유통과 그 다음에 금융적 유통이라고 설명했는데 자금이 안 보이잖아요. 자금이. 그래서 사실은 요걸 자금이라고 보통 다른 교재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 교재에서는 얘를 갖다가 자금이라고 하지 않고 교재에서 지급이라고. 지급이라고 하겠다니 저도 뭐 다른 이의를 제기하진 않겠지만 일단 그림에서 지급이라고 나왔는데 걔는 좀 더 정확하게 접근한다라고 하면 사실 지급이라기보다는 자금이 더 타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교재에서 나온 대로 일단 학습을 하겠습니다. 자, 주요 내용을 갖다 살펴보시면 각 경제 주체 역할, 그다음에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그다음에 금융회사 경유나 중개 관련했을 때 따른 여러 가지 구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위주로 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1장 첫 번째 시간 보셨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때요? 산만해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주요한 핵심 내용 위주로 해서 여기서는 강의를 드린다.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정리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 이게 이렇게 요약됐구나. 이걸로 정리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대신에 그것만 보면 안 됩니다.
개를 통해서 본문 내용을 갖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살을 계속 읽으면서 붙여 나가실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죠. 수고 많으셨습니다.